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다니.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잠 2시간 자고 나와서 횡설수설할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복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상반기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책을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1월에 나온 강경수 작가가 지은 눈보라. 창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1월에 책 읽는 곰에서 나오고 조던 스코클의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옹김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2월에 나온 윤정미 지은 소희연 글을 우리 학교에서 나온 안녕 나의 핑크 블루. 마지막으로 6월에 미래아이에서 나온 아네테 멜레세가 짓고 김서정 선생님이 옮긴 키오스크. 이렇게 네 권을 대표 도서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상반기에 인상 깊던 그림책들을 덧붙여 소개할 예정이오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 벌써 얘기해서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벌써 상반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뭐 6월 지금 보름이 훌쩍 지났는데, 뭐 거의 뭐 상반기 끝나가죠. 그러니까요. 자, 눈보라부터 먼저. 저는 강경수 작가님의 눈보라를 상반기 책으로 꼽았는데요. 표지가 아름답습니다. 뒷모습. 예. 눈보라는 북극곰이 주인공이에요. 북극곰의 이름이 눈보라이고요. 이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태어나서 이름이 눈보라인 친구입니다. 북극이 따뜻해져서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보라도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빙판 위에 서 있는 눈보라의 모습이 보이고, 배고픔을 이제 견딜 수 없어진 눈보라가 위험하지만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연히 어떤 한 신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판다곰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판다곰을 이렇게 예뻐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돼요. 이걸 봤는데 그 마을에서 북극곰이 나타났다 하니까 모두 이 눈보라를 내쫓으려고 막 눈도 던지고 막 총도 가지고 나오고 막 삽도 들고 나오고, 너는 너무 위험한 골칫거리다,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나타나면, 이러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보라가 막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약간 눈이 녹은 진흙탕 위를 이렇게 굴러버렸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그 까만색 이렇게 묻어나게 돼가지고, 어?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아까 그 봤던 사진이 생각이 난 거죠. 판다 사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눈보라가 판다곰으로 다시 마을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아까 전에 북극곰을 막 이렇게 쫓아내던 것과 달리 판다곰을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판다곰한테는 먹을 것도 주고 막 사람들이 막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보살펴주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눈보라의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로까지 되게 되는 그런 풍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군가가 눈보라를 이렇게 쓱 만져봤는데 검댕이가 묻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바로 마을 사람들이 돌변해서 눈보라를 다시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결국 총이 다시 등장해요. 사냥꾼이 더 보라고, 북극곰은 언제나 말썽이라고 하면서 눈보라를 향해 총을 푹 쏘는데, 다행히도 눈보라가 막 도망치면서 총을 맞지는 않고 이렇게 귀끝에 스치는 장면이 나오고, 눈보라가 미친 듯이 막 도망치면서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정말 눈보라 속으로 다시 눈보라가 사라지는 장면으로 이 그림책이 끝이 납니다.
눈보라가 눈보라 네. 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이 이제 막 나왔을 때 왜 북극곰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항상 그런 책들이 이렇게 환경을 말하는 책이기도 하기는 한데 이제 이 책은 이 강경수 작가님이 밝혔듯이 이 뒤에 띠지에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한다. 그 모습이 설령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처럼 약간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변해가는 환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눈보라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존하지 않으려는 어떤 인간들의 이기심 같은 것도 보여주고 저는 북극곰이 판다로 변장하는 장면이 몇 번을 봐도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 위장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너무 슬프기도 한데 이게 약간 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고 해야 되나? 전 이 지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만 찍었는데 막 갑자기 사랑해주고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을 도대체 사랑하게 된다는 것 사랑받게 된다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유행에 우리가 막 이거 좋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거 좋다 하면 저렇게 가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존하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약간 여기서 주는 묵직함이 되게 좋아서 이 책을 골라봤고 요거랑 비슷하게 또 올해 이민아 작가님의 조용한 세계라는 작품 보림에서 나온 요 작품을 보면서도 되게 두 개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거운 책을 가져온 것 같네요. 이 책도 이제 늑대가 원래 무리지어 사냥을 하는데 늑대 한 마리가 되게 고독하게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는 그림책인데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고요. 그 늑대의 어떤 그 한 존재의 고독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아까 이렇게 눈보라도 혼자서 이제 마을로 내려오고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혼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겹쳐지기도 하고 색감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두 가지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 두 건은 전혀 다른 얘기 내용이죠, 사실은. 네, 인간의 개입이 있는 상황과 개입이 없는 상태의 어떤 한 존재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게 뭐 기후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늑대는 사냥을 해. 그리고 잡아 먹지. 약간 근데 그 고독한 그 눈보라는 그 카피가 기후위기 시대 아이들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이야기.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요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환경... 북극곰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떠올리는데 근데 그거를 초점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야기에 몰입이 방해되는 것 같은?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또 가게 되잖아요. 눈보라가 주인공 배경도 그렇고 막 자꾸 이러니까 근데 이야기가 또 생뚱하게 갑자기 얘가 막 판다로 변신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가니까 좀 카피가 방해됐달까? 강경수 작가만의 진짜 유머가 있고 이 작가는 작업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이야기를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끔 끌어가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독자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닌가 대중적인 지점이 굉장히 잘 잡아내요. 네, 문제의식을 갖고 대중적인 그 부분을 엄청 잘 집어내서 대중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작가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스토리텔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확실하게 전달할 때도 있지만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흐릴 때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문제도 기후 문제지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완전 제거. 나한테 뭐 팬더곰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귀여움의 존재죠. 즐거움을 주는 존재. 아, 그거는 단순히 귀여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팬더가 인간 사냥을 하는 곰이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왜 갈색곰 한 마리가 갑자기 도심에 출현해서 인간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였거든요. 주사살해서 수거를 한 상황인데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만약에 팬더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종이었다면 진작에 말살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격과 공격하지 않는 그 지점을 어린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팬더와 공격하고 잔인하다라는 북극곰의 이제 어떤 차이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랑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지점으로 살짝 그거를 저는 가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을 어린이들과 나눌 수 있게 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결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보라를 그렇게 해서 눈보라 속으로 보냈잖아요. 네네. 그 끝에 물론 많은 독자들이 자율적 해석, 자기만의 해석 그런 게 있긴 한데 메시지를 약간 정리를 해주었다면 나는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애들을 위한 거니까 어른을 위한다기보다 아이들과 나누기 위한 이야기였다면 시각적 어떤 문해력을 조금 요구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좀 있었어요. 이게 이 작가와의 만남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독자들이 그 결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짜 공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똑같이 지점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내린 생각한 결말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눈보라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눈이 내리지 않게 됐던 곳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눈보라가 이제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아 진짜? 네, 약간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게 되게 그때 희망적인 아 그거 너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낀 결말은 되게 뭔가 비정한 현실적인 결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엔 이렇게 쫓길 수밖에 없는 어떤 쫓겨서 존재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영원히 사라진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정말 이 종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까 공공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쨌든 독자의 몫으로 한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맞다고는 말을 하긴 했는데 본인이 그리셨던 결말은 좀 더 희망적인 결말안 들었던 게 더 낫지 않았어? 너무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그냥 괜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읽어주는 걸 보니까 이 되게 페이지가 엄청 많잖아요. 글도 많아요. 네, 글도 많아. 그러니까 사실 글과 그림을 몰았으면 페이지가 줄었을 거를 글을 모으는데 그 장면에 되게 애니메이션처럼 되게 일부러 마지막 장면이 특히 그렇고 그런 시각적 시도를 한 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줄었으면 어땠을까. 아, 페이지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연출을 되게 잘해서 막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장면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이게 또 디지털 작업이기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는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사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네. 그런 효과를 되게 노려서 장면 네네. 하나하나를 구성한 것 같은데 그거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런 되게 느슨은 아니고 느슨하면 지루한 건데 지루하진 않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저기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스토리 자체가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한 거죠. 장면을 느릴 때 느리고 이야기로 쫙 펼칠 때 펼치고 약간 늘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도 긴장감 때문에 계속 기대하면서 책장을 넘기게끔 하는 좀 힘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보면서 길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워낙 저게 어떻게 들켜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궁금해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그 생각이 덮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고 꽃을 선물하기보다 이게 훨씬 저는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게 더 대중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꽃을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건 구조상의 어떤 장벽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그 책이 훨씬 설명적이었다면 이 책은 좀 그런 이야기로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강화됐다. 아까 말한 대로 강경수 작가가 대중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재능이 되게 많으신데 이분이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특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꾼인 건 맞아요. 천상 이야기꾼인 건 맞는데 좀 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소재나 이런 것들 끌어오는 것도 그리고 아이 아버지라서 아이들이 보는 지점에 대한 것도 많이 관찰하시고 본인도 생각이 좀 많이 전환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 친구들의 베스트셀러 코드네임의 작가시잖아요. 나는 그 코드네임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요즘 시도 쓰고
코드네임도 쓰고 코드네임을 내가 거의 안 읽어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모르거든요. 요원이 되는 그러니까 되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 서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이미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술술술술 읽히고 그 다음이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리즈의 힘이 있군요. 네. 또. 초반에 몰입을 못해가지고 맨날 읽다 말고 읽다 말고. 근데 이렇게 약간 만화가로 출발했었고 그래서 만화의 어떤 힘이 저는 우당탕이라는 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워크숍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사실은 그 만화의 힘이 이 사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분은 어떨지는 잘 모르죠. 종이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림하고 재생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표지도 꽃을 선물할게도 홀로그램 박 때문에 완전 홀로그램 박을 정말 최고로 잘 쓴 근데 이번에도 이 느낌 되게 좋았어요. 눈물에 자 일단 이야기를 살짝 조금 다른 책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사실 회자는 제일 많이 된 책이 아닐까요? 진짜 나는 거물처럼. 네. 고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봤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책을 서점에서 딱 보고 안 봤어요. 사실 안 봤어요. 안 보고 요즘 제가 주로 보는 책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딱 첫 장면부터 사실은 너무 미국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미국스러운 게 싫은 거는 아닌데 요즘은 우리나라 작가들 거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 점을 딱 했다가 책을 좀 골라야 됐을 때 이거 여러 권을 이제 다 보면서 이게 너무 좋다 했던 역시나 여러 독자님들도 많이 회자를 해주시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소개를 해볼게요. 주인공 나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깹니다. 아침에 들리던 소리를 낱말로 말해보려 했지만 입에선 웅얼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말을 할 일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맨 뒷자리에 앉았죠. 선생님이 말을 시키고 아이들이 더듬거리는 나를 쳐다봅니다. 겁먹은 나를 쳐다보죠. 그러면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아빠가 집에 가는 길에 나를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수업 때 반 아이들이 나를 보며 크득거렸던 일들이 생각나 눈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아빠가 강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첫 장면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죠.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가 소리도 들어봅니다. 빠른 물살 소리, 부드러운 물결, 더듬거리는 강물이 보입니다. 첫 장면이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뭔가 멍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눈을 뜨는 나의 모습이라면 강물의 소리를 듣는 후반부의 같은 구성의 장면에서는 평온해지며 자연에서 치유받는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울고 싶을 때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라는 말을 떠올릴 거고 그러면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나는 똑같이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지만 오늘 학교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강에 대해 발표해 봅니다. 어제 봤던, 느꼈던, 나를 어루만져주던 강물을 떠올리며 강물처럼 말해봅니다. 이 책은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자연에서 치유받아 4명의 성장 한 뼘을 이뤄내는 이야기이고요. 다수의 시집을 출간한 조던 스콧이 처음 쓴 어린이 책이고 또 뒷부분 보면 자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한 거를 거의 비슷하게 그림책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시문학 작가여서 그런지 이 아이의 심리상태를 시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고요. 문단 바꾸기랑 뭐 문장의 띄움 이런 게 되게 뭐 시의 연, 행, 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저는 좀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영문으로도 이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표현을 뭐 소리와 혀가 뭐 뒤엉킨다 뭐 돌멩이처럼 조용하다라고 표현했고 또 뭐 어떤 감정의 북받침을 뭐 빗물처럼 차오른다 뱃속에 뭐 폭풍이라든지 이런 은유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설명으로 이제 주인공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케이트 그린어의 이상
에즈라 두 번 받았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받아서 두 번이나 받았어요? 며칠 전에 받았어요. 전에. 이 전체 괜찮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 어쩐지 에즈라 제키츠상 뉴욕의 올해의 그림책 등을 수상한 시드니 스미스가 그렸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자신감이 좀 없어져 본 사람이면 이제 느껴봤을 법한 이제 외부의 시선에 겁먹은 나를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흐릿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의 막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아주 뿌옇게 나온 그런 것들. 그리고 후반에 이제 강물이 나오는 장면은 흡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 물결 빛나는 것처럼 아버지랑도 되게 같이 예 네,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사실 관계 없지만 뭐 둘 다 뭐 성장이긴 하더라도 예 네, 내용은 전혀 관계 없는데도 되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차분히 내면의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그림과 시 같은 그림책을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역시 준비해오면은 진짜 알찼죠? 알차고 스무스하게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다음부터는 저도 아니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예를 들면 숨은곰이나 뭐 나 같은 사람은 잘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읽으면 되게 딱딱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저 책은 진짜 글과 그림이 환상적으로 너무 매칭이 잘 되고 번역가인 김지은 번역가의 힘도 힘이지만 맞아. 그냥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작품은. 여러 가지로 울림이 있는. 근데 저는 사실 시드니 스미스 때문에 저 책을 봤거든요. 그렇죠. 다 시드니 스미스 책이라고 생각하죠. 그 글 작가가 따로 있는지 다 모르지. 근데 글을 읽어보면서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림도 그 글의 어떤 느낌을 정말 잘 표현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 아까 말했지만 매칭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시인의 또 그 힘을 잘 그래 아무 시인이나 그렇게 또 그림책을 잘 쓰지는 않아. 그렇죠. 늘 안 맞을 때가 또 되게 많고 거의 그렇지. 겉돌 때도 많고 그런데 진짜 환상적으로 결합하긴 한 거. 이거 이상하게 근데 시적으로 써서 그런지 문장이 되게 쉽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표현한 것들을 보면 아기들이 이제 자기 감정 표현할 때 했을 법한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분히 아이들도 보면서 비슷한 걸 느낄까요? 영어적인 느낄 것 같아요. 영어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훨씬 더 어린이스러울 것 같기는 해. 원서의 원서 그런 느낌은. 원서로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책방에서 샀어. 근데 난 이런 거 보면 늘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자연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치. 한강 가서 어떻게. 한강 위험해. 그러니까 저기 소피가 화나면을 보면서 맨날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정서 아닌가. 이 해설을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거 뭐 가능한 일인데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내려다보고. 바다를 보면서 그러면은 인간사의 이런 찌꺼기 같은 뭐 이런 감정들이 확 날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럴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와 함께 강가를 걷는 장면 보면 저희는 한강을 가도 저 너머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더 있어야지. 네, 그죠. 텐트 치고. 근데 저도 이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맞아, 맞아. 약간 진짜 그림에서 주는 힘. 글도 그렇지만 그림에서 주는 힘. 근데 나는 자연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 자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 어른의 그 시각의 힘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건물 너머 건물밖에 안 보이는 예를 들면 한강 거기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그럼, 있죠. 그럼 그럼 네.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아버지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아버님도 워낙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 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야기를 쓴 건데 진짜 멋있는 어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 그림책 나왔을 때 그렇게 이렇게 엄마 아빠라는 대상이 그림책 안에서 보여질 때 주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좋게 그려지는 저기 이렇게 약간 드문데 이 아버지는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짧은 한마디로 네. 부러워요. 큰 힘을 주는. 근데 되게 고전적인 그림이잖아요.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이. 근데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림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과감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더 감정 표현이 더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네. 와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림 속에 풍경이나 그런 그림 속에 되게 감정이 정말 잘 표현되는 괜찮을 거야도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탄광. 바닷가 탄광마을도 되게 낯선 이야기인데 이렇게 확 스며드는 이미지와 이 서사를 만들어낸 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책도 진짜 처음에 작가님이 외국 아이가 딱 표지에 있고 그래서 아 그냥 안 볼래? 그냥 왜 우리나라 얘기 볼래? 이런 느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미국 책에서 확 와닿았어요. 훈련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진짜 외국 영화 포스터 네, 같잖아요. 네. 느낌이 되게 또 좀 입체적이고 막 근데 펼쳤을 때 책장을 넘길 때 이렇게 딱 되게 와닿는 머나먼 나라 아이, 어떤 아이 얘기가 아니라 그림의 힘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하진 않았지만 반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떠올려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말을 참 잘했는데 발표를 때.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말을 잘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하기 싫으면. 근데 이 아이도 사실은 좀 말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도 보면 말이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애써서. 그래서 막 몸을 막 구부려가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를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그래서 어릴 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웃는 아이들도 사실 몇 명은 있었는데 아 되게 너무 괴로워 보여서 좀 마음이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좀 오래 남아서 그런지 이걸 보니까 그런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그 친구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 근데 참 이런 책이나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었으면 사실 그 친구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봤는데 그게 그냥 말 잘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랬던 그 과정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래도 그 친구 나름 남아있겠죠? 어릴 때 친구들이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웃고 장난치고 했던. 네, 또 이런 책. 긴장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던 것 같아요. 왜 떠는 것도 멀쩡히 말 잘하다가 발표할 때만 떠는 그 목소리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네. 그런 편인데. 저도 그런 편인데. 제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이제 오은영 박사님 요런 그 증상이 있는 이제 아이 그걸 제가 봤어요. 또 우연히 이 책 보기 전에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느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학교 과정을 잘 못 따라갈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박사님이 샥샥샥 분석을 한 결과로는 이 아이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말을 너무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던 아이인데 그 말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상황에 주변에서 잘 안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배려한답시고 주변에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다 필요한 걸 얘기를 해준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결국 말을 하는 거는 사람이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거다라는 게 약간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음성 일기 써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글 쓰는 거랑 다르게 입 밖으로 내는 그래서 아 되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거 보고 아 애들이 진짜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되게 웃긴 게 그 누나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좀 나아졌지만 누나가 하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이 나온대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내 말이 어떻게 비춰질까 오히려 그 걱정이 너무 신경 쓰는 거 먼저 앞서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잘 자기도 그래서 이 마음을 동생의 마음을 안다고 근데 동생은 또 조금 다른 복잡한 문제였긴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사람이 말을 잘 아이들이나 어른이 잘 못한 건 좀 여러 이유가 있긴 있겠구나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겪어갔던 건데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자 일단 다음 책을 또 소개를 좀 해봅시다. 막말토끼가 안녕 나의 핑크블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진책이에요. 사진그림책. 사진그림책을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호감 있게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책은 워낙에 이제 약간 이슈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윤정미 사진작가분이 오랫동안 해오던 프로젝트 한 10년 넘게 해오신 것 같죠? 네, 그런 사진 나름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핑크블루 프로젝트의 사진을 그림책으로 엮은 거죠. 글은
소희연이라는 어린이 책 작가분께서 따로 쓰신 거고요. 보시면 많이들 어디선가 한 번쯤 봤다 싶은 이미지일 거예요. 아이가 딱 중심에 있고 그 뒤에 아이의 물건들이 쫙 둘러싸이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핑크의 꽃인 아이, 뭐 파란색의 꽃인 아이 이런 아이들의 그 물건들을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표지부터 딱 그렇죠. 분홍색 발레복을 입은 아이가 딱 한가운데서 멋진 포즈를 뽐내고 있고 이 아이의 분홍색 물건들을 보시라고요. 온갖 드레스면 진짜 물건도 많다 근데. 가방, 인형, 공, 왠가 장난감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놨는데 정말 핑크와 레드와 그런 색들로 화려하게 있는 이런 사진들을 계속 오랫동안 찍어온 거예요. 그 아이의 물건들과 그 물건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그런 색깔들. 여자아이는 핑크 일색이고 남자아이 물건들은 블루 일색이고 그런 사진들을 쭉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그러면 한 초등학교 전까지는 진짜 핑크핑크 블루블루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색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보랏빛도 약간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핑크에서 갑자기 블루로 확 바뀐 6살 테스와 9살 테스가 딱 있는데 6살은 완전 분홍색이었는데 9살 테스는 또 다 파란색이에요. 이게 혹시 이거는 그거 전이긴 한 것 같은데 겨울왕국 나온 것 때문에 파란색의 여자애들이 또 선호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제 뭐 또 변한 부분도 있고 안 변한 부분도 있고 여기 이런 장면도 나오네요.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마이클은 여전히 공룡을 사랑해요. 색깔은 변하지만 뭐 좋아하는 물건들은 좀 일관성이 또 있기도 하고. 이 작가분이 이 사진을 찍게 된 게 이제 뉴욕에서 사진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나 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뉴욕에 뭐 정말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같은 유치원에도 뭐 왠갓 민족 출신 사람들이 있는데 물건만은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오히려 처음에는 이런 젠더의 컬러 코드보다도 물건의 전 세계적인 동일함 막 그런 또 소비 무신주의 뭐 소비 만능주의 막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심 테마로 생각하고 찍었는데 찍으면서 점점 더 이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이 상품 이제 그리고 이것이 또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애들이 진짜 핑크하고 블루에 태생적으로 꽂히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건지 가끔 진짜 보면은 아 이건 태생적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너무 막 애들이 취향. 또 꽂힐 때가 있으니까 꽂혀가지고 고집할 때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쭉 이어온 프로젝트가 또 이제 그래서 한국 아이도 있고 외국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컬러가 변해가고 좋아하는 물건이 변해가고 뭐 이런 모습도 여기 담겨 있고요. 어쨌든 이걸 그림책으로 엮을 때는 성별 컬러 코드에 꼭 사로잡혀야 되나 그리고 관심이 또 이렇게 변해간다 이런 거를 되게 경쾌한 글로 잘 써서 이 이미지들을 엮어서 그러니까 또 핑크는 안 되고 뭐 블루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를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에서 뒤에는 할머니가 예쁜 핑크 공주 할머니가 나오기도 하고 작가 본인은 네, 한 컷 나오는데 까만색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역시 이분이 작가라는 건 뒤늦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네요. 좋아하는 색에 마음 놓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만의 이름을요. 그리고 가만히 불러보세요. 안녕 나의 핑크, 안녕 나의 블루.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오히려 뭐냐면 이 주제 이런 것보다도 이 물건 나도 있는데 이 책 나도 있는데 이 장난감 나도 있는데 공통점을 발견한 나는. 네, 이런 것도 되게 이 물건들, 자기 물건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리 난장판에 쳐도 이렇게 막 일부러 모아놓고 세팅하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것 자체로도 되게 이렇게 압도적인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오래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또 애들 물건 되게 막 다 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여러모로 되게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사진인데 그거를 그림책으로 또 재밌게 엮은 것 같아가지고 독특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오래 작업해가지고 아기 네. 때부터 같은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표지와 그 제목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편견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좋고 그 사진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쇼크를 되게 많이 받아서 아까 나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내를. 표지만 계속 보고. 네, 표지만 계속 보고. 근데 아내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물건이. 에디슨은 물건이 다 비슷비슷한데 색깔이 이렇게 너무 단조롭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풍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풍부하지가 않고 또 아이들도 거기에 약간 전도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여자애들 물건이 사실 특히 그렇거든요. 흰색, 분홍색, 빨간색. 저는 이제 남자애를 키우는데 그나마 남자애 물건은 조금 더 색의 다양성이 있죠. 네. 근데 여자애들 물건이 진짜 되게 천편일률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카들 옷이나 뭐 이런 걸 사러 가려고 했어도 해도 색이 그렇게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약간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약간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이 예쁜 게 뭔가에 대한 기준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예쁜 걸 고르게 되는데 또 이제 그래서 이 작가분도 이렇게 상품 디자인 하는 친구한테도 이제 막 얘기해보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케팅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디자이너들도 핑크, 보라 뭐 아니면 안 팔린다는 거죠.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해도 악순환이 또 있죠. 이 책에 대한 양장의 얘기도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도 독자들이 나 양장 얼마나 위험하냐. 애들이 책 보다가 다친다. 우리도 이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쵸. 제작비가. 우리도 양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양장 안 하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럼요. 또 페이퍼북으로 나오면은 또 이거는 책 같지가 않아. 이 가격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옛날에 시인 작가 책을 한번 그 페이퍼백으로 내보자 했는데 그 작가 울었다니까. 왜요? 자기 책을 되게 소홀하게 신인이라고 이름 박대하냐고 그렇지. 처음 초판이었는데 그거를 페이퍼백으로 냈다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또 무슨 고정관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도 가지고 있고 독자도 가지고 있고 뭐 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좀 더 책이 좀 슬림해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서로 허례허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작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맞아요. 되게 전시도 많이 하셨더라고. 네, 저 컨셉으로도 또 인정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되게 얘기거리가 풍부한 아이들하고 특히 나누기에 좀 재밌는 또 즉각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잡지 뭐 이렇게 학교 교육 교재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런 콜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긴 청소년은 없어요? 있어요. 뒤에. 네. 뒤쪽에. 점점 아이들 연령들이 커져가다. 약간 색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 맞아요. 원래 작가분이 꽂힌 부분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다른 프로젝트도 뭐 인사동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그 상점의 물건들.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 늘 계속 천착을 해오셨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꺼내놓고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사는구나. 예를 들면 가끔 왜 스타들 집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집 정리해주는 것도 있고 뭐 집에 가보는 프로그램 리얼 예능 뭐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60평, 50평 정도를 사는데 거기에 옷이며 신발이며 먹을 거며 뭐 가득 차 있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반성. 아니 근데 특히 그 뭘 모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또 집인데 꼭 가게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들인데 되게 꽉 차 있는 느낌 들 때는 진짜 그런 비슷한 감정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옷을 한 두세 개 어제 버렸는데 그 두세 개 버렸는데 버릴 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갑자기 그레타 툰베리가 생각나면 KBS에서 그레타 툰베리 그 다큐를 했었는데 모르고 저 뒤에 거의 끝부분 잠깐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열혈 전사잖아요. 맞아요. 옷을 전혀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준 옷만 정말 닳도록 입는 이 나라마다 약간 청소년들의 그 방 색깔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방색은 좀 무채색인 것 같아요. 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그래도 좀 색감이 조금 있는데 그게 조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약간 네. 그 저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외국 아이들 방 보면 자기 취향이 되게 드러나는 자기 맘대로 꾸미는데 우리나라는 좀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엄마들이 청소해주고 그래서 엄마들이 꾸며주고 막 이런 게 좀 강해서 아이의 개성이 좀 덜 드러나지 않나 아이 방에. 아, 그리고 네. 근데 이상한 게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회색만 그렇게 찾는데요. 그래서 뭘 사러 가도 그 파시는 분들이 아 다른 거 됐다고 애들은 이 회색 좋아한다고 회색 들고 가라고. 근데 실제로 제 조카도 이제 중3 이렇게 됐는데 무슨 여자애가 기지바지 같은 거 까만색 입고 위에 이렇게 까만색 입고. 진짜 많이 입더라고요. 어떻게 기지바지를 입지 애들이. 머리도요 앞머리도 여기가 코 있는 데까지 내리잖아요. 눈 계속 찌르면서 눈물 흐르고 그래서 눈물 까라고 좀 까면 여기 난리 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엄청 아무튼 회색 좋아하더라고요. 과정인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학습 위주의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취미를 발달시킬 시간적 여유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면 또 공부 안 하고 맞아요. 그거에 신경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출 수밖에 없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문화도 있는 것 같고 튀면 뭔가 뭐, 손해보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좀 튀면 오히려 제가 그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고 네. 저게 책으로 올 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오히려 내부에 저 사진들과 글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맞아. 조금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어필을 했더라면 그래도 작가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왜? 자기 그림책 처음 해봤는데 너무 고무적이라고 세상에 제세를 찍더라면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은 이제 자기 작품 이렇게 하고 사진 그것도 막 주셨어요. 사진 그때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사진 카탈로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위한 도록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작가들이 다 자비로 거의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동료들 주거나 뭐 관계자들 주거나 이런 용도로 하지. 그러니까 한번 찍고 거의 끝나는 그런 책인데 제쇠를 찍더라면서 그림책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림책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그림책 세계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나름 또 이렇게 얘기가 조금 돼서 맞아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 자기 이 작업을 통해서 다른 사진 작가들도 그림책에 많이 진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 그림책에 대한 약간 저는 편견까지는 아닌데 살짝 이질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논픽션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 사진 그림책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갖는 어떤 감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진도 그런 거를 담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진들이 이제 팩트 전달에 아까 논픽션이라고 했는데 팩트 전달에 되게 많이 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해력을 갖게끔 할 때에는 또 현실적인 제약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진이. 그거를 얼마만큼 가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사진을 참 친숙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찍는 게 사진이지만 또 어떻게 작품으로서 볼 때는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저 사진 어떤 동화작가분 남편이 꽤 이름 있는 사진작가분이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렵군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사진하고 그림하고 합체되는 것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 모 윌렘스의 그 애기 내 토끼 어디 갔어 내 토끼 시리즈 그거 너무 좋죠. 그거 같은 경우에 그 모 윌렘스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지나가는 그런 그림에는 내가 얼마든지 상상으로 배경을 다 만들어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정한 장소에 로켓을 갔더니 뭐 차가 막 한 몇 대가 쫙 서 있고 그러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걸 찍
찍는 것 자체가 이제 구도가 잘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전선이나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가 않는 거죠. 되게 잘했어 근데.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에 몇 배가 더 힘들었다. 근데 사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진가들 봤을 때도 좀 인내력이 인내력과 그다음에 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가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세트를 마련해놓고 그러니까 자본도 되게 많이 들고 맞아요.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아스팔트 한 군 한 가운데서 새벽에 한 두세 시쯤 그때 내가 몇 개 있었지? 아무튼 근데 깨 있었어. 근데 도로에서 어떤 여자분이 사진가야 삼각대를 세워놓고 정말 거기서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그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보면서도 되게 좀 저분은 왜 저러고 있지? 그게 백혜나 선생님이 장수탕 선생님 찍을 때 겪은 일이잖아요. 어떤 그 한 장면과 순간을 위해서 앞부분 그쵸? 그 엄마랑 목욕탕 가는 장면 찍으려고 그거를 이제 인형 만든 거를 도로에다 놓고 그 개동 중앙탕 있는 데서 그걸 찍으려고 이제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예전에 또 옷감 카탈로그를 한번 디자인한 적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레이스 만드는 공장의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나 그것 때문에 되게 신기한 경험 많이 했었어요. 사진가들은 이런 걸 보겠구나. 뭐 예를 들면 화학회사 같은 공장 안에 가면 그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 대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광대한 거를 알게 되기도 하는데 정말 미세한 부분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옷감 중에 벨벳이 있었어요. 검은색 벨벳. 근데 그 벨벳의 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진에. 그게 진짜 힘들겠는데. 근데 그게 검은색 벨벳은 진짜 빛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냥 까만색으로 나와. 털이 하나나 우리 눈에는 털이 다 보이는데 사진기에는 절대 담기는 한 8시간 정도를 계속 빛을 바꿔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쪼가리여가지고 벨벳의 질감을 살리기 질감이 위해서. 안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그 빛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사진가가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사진가는 이제 젊은 사진가긴 했는데 다른 사진은 다 잘 찍었는데 그 벨벳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옷감의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재료만 있지 사실 사진상 어떻게 구도가 나와야 되는지 디자이너로서는 좀 멍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가가 이제 잘 아는 친구였는데 누나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도 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어디서 아주 긴 종이를 가져와서 그 종이를 이렇게 뿔 원뿔처럼 말더라고요. 그 말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옷감을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 상자도 그 안에 갖다 놓고 그러선 사진을 찍는데 야 그게 갑자기 그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되게 멋진 하얀색 그 더군다나 막 빛이 그라데이션으로 막 펼쳐지는 그래서 그거를 그 세트를 만드는 일이라고 한 2시간 정도 걸렸나? 그랬는데 그 한 방을 위해서 그 세트를 이렇게 혼자 마련하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사진은 못하겠다. 아니 그 최근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독도 사진 찍은 그거 얘기 봤어요? 어떤 사진 봤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그분이 독도 사진 찍은 게 여기저기서 막 쓰인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독도에서 해 떠오르는 사진. 막 해가 이렇게 바다에 완전 꽉 차 있는 뭐 이런 그리고 그 안에 독도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걸 찍기 위해서 그래, 과학적으로 막 봤다. 엄청 시간 계산하고 막 노출 시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유키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게 이렇게 지구가 둥글어서 그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계산 잘못해서 처음에 실패하고 머리 나빠서 못했어. 계산을 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몰라. 하여튼 그 둥근 지구가 둥글어서 그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가 떠오를 때 독도가 딱 가운데 보이게끔 그걸 맞추는 와 그리고 막 시간과 대단하다. 그 계산과 막 인내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근데 그 풍경 사진 찍는 사람 이런 컨셉처럼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엄청 힘들지만 어떤 내가 컨셉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 그냥 들었던 얘긴데 남들이 가지 않은 장소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그 뷰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절대 또 노출하지 않는다네. 그쵸. 영업 비밀이야. 자기들만의. 그래서 뭐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런 장소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뷰포인트를 어떤 건물 몇 층에 가면 나오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뷰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 근데 그 시간이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 않고. 그쵸. 그거는 영상 찍는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해가 지는 무슨 무렵에 요때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쫙 맞춰져야 영상을 찍을 때가 있거든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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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순진급한 나는. 아무튼 사진도 좀 많이 저도 어려워하지만 사진 그림책들이 많이 시도됐으면 하는 바람이 옵니다. 네. 다음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라트비아 그림책 하나 이걸 골랐어요. 근데 이 책을 고른 게 앞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책은 뭐 없느냐 뭐 어쩌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되게 멋있는 그림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멋있기에만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나한테 즐겁고 메시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책이 딱 6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뭐 메시지는 둘째치고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 이 책은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게 가판대인데 뭐 신문, 잡지,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를 파는 길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가게예요. 우리 뭐 버스 정류장에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교차로의 길 한가운데에 있는 가판대인데 그 가판대에서 사는 그 올가가 가판대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가판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올가라는 아이가 이 가판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늘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만나면서 생활을 해요. 하지만 올가가 정말 바라는 거는 아 나도 한 번쯤은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바다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늘 그냥 사진만 붙이고 절대 가판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올가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배달된 신문이 문짝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당기려고 거기 막 신경 쓰고 있었는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가판대에 과자를 훔치려고 하는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놈 안 돼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가판대가 띵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돼요. 올가 자체가 이제 이 가판대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알게 돼요. 어? 나한테 이 가판대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이 발이 되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와 신나는데? 우선은 키오스크를 딱 난장 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맨날 자기를 찾아오던 그 강아지 산책하는 아저씨를 만나요. 이 강아지가 이제 올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죠. 막 핑글핑글핑글핑글 돌았는데 하필이면 그 강아지 줄이 올가의 발에 걸려가지고 그만 다리에서 만났거든요. 그만 강물에 퐁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가는 그대로 누운 채 가판대와 함께 강물을 따라 흘러가요. 난리가 나죠. 사실 이 책이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는 이 가판대가 흘러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같이 모습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강물을 따라서 바다에 이릅니다. 근데 바다에 이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가 맨날 꿈꾸면서 이렇게 벽에 막 사진 붙이고 잡지 보면서 여행을 꿈꿨던 그걸 실제로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얘가 바다에 쭉 떠다니다가 해변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판대로 전업을 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팔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석양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올가의 가판대 안에는 여행이라는 잡지 안에 만년설이 있는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키오스크를 들고 산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책이 너무 유쾌해서 저는 맞아요.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생각을 한다면 좁은 가판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어떠한 여성? 그쵸. 그 여성이 이 가판대를 떠나는 내용을 아마 꿈꿨을지 않을까? 근데 가판대가 움직이는 거는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되게 족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봤었는데 이 키오스크가 딱 들려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출판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거만 사실 있었어요. 그거 작가 입장에서는 좀 유쾌하게 하고 싶어도 그래서 뭐 들고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거 너무 황당하게 근데 들고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그죠 흘러갔잖아요. 흘러간 강물로 근데 이게 단데 이거는 너무 이게 유쾌하고 그쵸. 그런데 근데
자기의 재밌네. 세상이 갑자기 올가의 세상이 뒤집혔어요라고 하면서 키오스크가 넘어졌을 때 올가 겨우 일어나서 흩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키오스크를 들어올려 움직일 수가 있지 뭐예요. 맞아. 그래서 올가는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곳에 붙박이로 내 일생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세상을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것을 다 버리고 떠나죠. 이게 변화를 가져야 그게 변화라고 우리가 조금 읽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 세상의 변화가 내 것을 다 버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는 짊어지고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모든 거를 다 포기하지 않고도 너무 유쾌하게 그 올가가 강물에 빠졌을 때 나는 너무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되면 얘 숨 어떻게 쉬어 막 이러는데 다음 장에 올가 얼굴이에요. 대형처럼 얼굴이 수면적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흘러가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감으로 이렇게 멀리 원경으로 보여주는데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유쾌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점이 나는 바로 약간 어린이 책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과감한 상상력인 거잖아요. 그 과감함이 너무 참 주인공이 성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별다른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전 유쾌하게 봤고요. 이게 원래 이 작가가 라트비아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다 나오고 10년 정도 지금 스위스랜드 그러니까 스위스에 살고 있대. 아이를 낳고 근데 이제 스위스로 일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난 너무 이 일상에서 올가 같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해보고 싶었고 사실은 그림책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콘티를 짜고 캐릭터를 만들고 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폰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게 되게 어그러지고 힘들고 본인 막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 애니메이션을 또 되게 재미있게 만드셨고 그림책에서 조금 시공간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올가가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장면에 근데 그림책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얘기가 다 씬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림책은 약간 동시성을 갖고 이렇게 펼쳐져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고 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답답하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연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지점을 되게 잘 끄집어내서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린이 책에 어린이가 나와야지만 애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요새 이렇게 이야기를 짓다 보면 근데 성인이 다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뭐 옛날 이야기도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아이들하고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각성하게 되는 느낌을 가져 전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요즘 어린이들이랑 그림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어린이가 주인공인 책도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성인이나 아니면 할머니 주인공인데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 발견되는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진 일부의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나와서 자기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멀리 나간 상상력을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2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약간 암시도 나올 것 좋으니까. 진짜 산으로 가보는 것도 못 봤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캣코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맨 처음에 나왔나 봐요. 그 출판사 이 출판사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람이 이거를 짓게 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전서부터 나는 라트비아에서 공부를 하고 처음에. 스위스에 가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뭘 느꼈고 준다 보면 되게 재미있게
자기가 뭐 스위스에서 일하기 전에는 반죽 상태의 그냥 밀가루 볼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형태로 되게 아름답게 자기의 어떤 기량이 향상되고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안에 뭐 포토샵에 뭐 달인이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자기 이제 반복되는 어떤 일상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내 스스로 끄집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라티비아에서 있었던 키오스크가 생각이 났고 자기를 빗대서 키오스크를 이용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게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프로듀서를 찾고 스폰을 찾아서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림책으로 되게 됐는지는 제가 이게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막 그 대사나 이런 게 너무 리얼하게 돼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서술을 쫙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 영어 같은 게 막 나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 이러면서 개코프레스는 뉴질랜드 출판사고 원 출판사는 딴 데일 것 같은데 아까 거기도 라트비아 지원받아서 돼 있잖아요. 네, 라트비아 지원받아서 출판돼 네, 있다고 돼 그러니까, 있고 여기에 원서도 라트비아에 네, 네, 여기가 아니라 딴 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출판사. 여기는 수입회사 낸데. 수입회사에서 네, 나온 네, 게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홍보물을 만들게 된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영어로 될 수 있었구나. 라트비아 책이 요즘 꽤 나왔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막 라트비아 책들 전시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작가께 네 권인가 나왔어. 그림을 그린 게. 아, 네, 아네테 멜레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우리나라 쪽에서 잘 알려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인 거예요. 라트비아 출신에 저희는 아까 키오스크를 생각했을 때 보통 버스 정류장에 있는 가판대잖아요. 한국의 풍경은 이 키오스크 자체도 여기는 매력적으로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모양 같은 게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기 그 책 귀여워. 책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작가 활동할 때 막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서 카메라를 만들어 키오스크 그거 만들어서 인형극 무대 같네. 근데 이 영어권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는 저의 마음을 아주 울리는 책이네요. 님 책방과 함께 어느새 저도 이렇게 나 자신이 책방이 되어 부셔볼까 봐요. 내가 가는 곳이 책방이다. 뭐 이런 컨셉으로. 왜 사람 책 있잖아요. 사람 책. 사람 책방. 그러네요. 책방에서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지 못한 충기님의 마음에. 너무 기분 좋았던 그러니까요. 그림책이고요. 아, 요런 내용이 약간 우리나라 작가들한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쾌함과 뻔뻔함. 아니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법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뭐 진지한 얘기가 좀 저는 작가들이 왜 어린이 책을 꼭 어린이만 어린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난 작가인데 내가 어린이 책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처럼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편집자들도 아이들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작가성이 좀 훼손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맞아요. 어린이 책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어린이처럼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해 없게 그 다른 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짜증이 산소 아래로 보는 그거는 곧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맞아. 반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작가가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 책의 모습을 한 나를 우선적으로 드러내야겠지만 나를 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식의 이야기는 좀 저는 약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키오스크 이 책이 너무 나한테 좀 그런 울림을 줬던 애드책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치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유치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닌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이야기는 어른들에게도 만족을 어린이에게도 그럼요. 즐거움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나온 책들 몇 권을 막 괜찮은 책들이 나왔는데 쏙 집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게 이렇게 약간 주저주저 되는 그런 게 올해 늘 그런 흐름이 있어 왔지만 그런 게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작가주의적인, 작가 중심적인, 그 독자, 그림책의 기본 독자인 어린이를 생각하는 책보다 조금 더 너무 작가 중심에 매몰된 책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너무 필요하고 가치 있는데, 그래도 한 90대 10, 내 욕심은? 은 돼야 되지 않나? 어린이를 생각하는 책이? 좀 90대 10 넘어가다 하면 7대 3 이 정도. 조금 아쉬웠죠, 이번에. 그런 책이 많이 없었죠. 네, 좀 그랬어요. 고르기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책을 몇 권 들고 올 때, 그, 요번에 배유정 씨의 그런 밤버스나 즐겁게 봤어요. 즐겁게 봤고, 충분히 그림책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이제 있었는데, 역시 약간 아이들의 시선에서 즐거움은 조금 살짝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책 판형도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나가도 될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적이고 되게 멋있고 조형성도 되게 멋있는데 내용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즐길 만한 부분이 좀 저는 이야기 서사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미지적인 표현이 되게 강하고 모르겠어요. 나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멋있으나 재미있는 부분이 좀 덜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빈칸. 네, 이 빈칸 같은 경우도 홍재 씨가 되게 오랫동안 작업한 책이거든요. 거의 저는 10년 넘게 본 것 같아, 왠지. 처음 발상의 처음, 시작이요? 처음 힐스에서 졸작으로 나왔었거든요. 언젠가? 근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 시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에서도 시도가 됐는데, 출간이 잘 안 됐고, 뭐 하여튼 워크숍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고 했었는데, 급기야 하여튼 그 노력에 나는 나의 글그림을 하겠다라는 그 홍지혜 작가의, 저는 홍지혜 작가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욕심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신 거긴 맞는데, 이 시각적인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 어렵고 되게 은유적으로 막 표현이 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메시지는 되게 강렬하고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아저씨도 되게 희화화돼서 재미있게 표현된 듯하지만 사실은 재미를 느끼는 책은 아니죠. 너무 키오스크 같은 책이 없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린 숲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인상적으로 봤어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숲으로 한 가족이 들어가서 그 숲이 좀 점점 줄어들고 인간이 사는 그 공간이 많아지면서 이 숲의 왕인 호랑이가 살 곳을 잃고 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왕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주인공 아이가 호랑이와 눈빛 교환을 한번 하는 숲에서 왕이 사라지는 내용 전개를 이렇게 했는데 비주얼이 진짜 엄청 화려해요. 흰면이 점점 줄어드네요. 숲이 사라져가면서. 네네네. 흰면이 늘어나네요. 늘어나죠. 네,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되게 조형적으로 재미있지만 이 몇 가지 안 되는 색과 배경이 되는 부분과 그림이 되는 부분의 그 뒤바뀜, 아까 말한 그 뒤바뀌는 그 과정 자체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되게 조형미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엄청 화려하고 메시지도 환경 메시지가 엄청 강한데 아, 보는 어떤 이야기의 서사가 느껴지고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점은 멋있기는 하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자의 섬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클라우디아 팔마루치라고 하시는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진짜 겁나 잘 그렸어. 진짜 야 와 입이 쩍쩍 벌어지네.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어머. 그림에 거의 압도되는. 대박. 이탈리아 작가인가? 네, 아마 그럴 거고 두 번째 작업일 거예요. 다비드 칼리랑 전에 맞아. 누가 진짜 나일까? 맞아. 그거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약간 익숙했어. 이 책은 진짜 글도 좋고 그 이야기 서사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약간 한 편의 짧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이야기 자체도. 이게 꿈을 거예요. 동물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의 어떤 그런 꿈을 꾸는 거를 치료해주는 왈라비 박사가 만난 한 태즈메니아 아주머니 늑대가 아무 꿈을 꾸지 않는다. 아주머니? 나는 진짜
어떠한 꿈도 꾸지 않는데 그게 이상하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왈라비 박사가 막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꿈을 꾸지 않는 거야. 거의 그 영화가 생각나네. 그 뭐지 그 식스센스. 식스센스 반전. 그러면서 심지어 당신은 유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넌 유령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떤 그림자 섬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멸종된 어떤 동물들의 유령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회화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작품을 운유를 해서 심리적으로 갇혀져 있는 뭐 이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을 거예요. 이 팔마뉴 작가가 보통 그렇게 회화에 이미 있는 이미지를 많이 잘 갖고 와서 전작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구나. 많이 했었어요. 분위기도 좀 회화 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멋있어. 맞아요. 너무 멋있어. 근데 유쾌하진 않아. 내용을 그러면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유쾌하란 말이냐.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다 멋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그렇다는 거지. 상반기에 나왔던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그래서 내가 나도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즐겁고 싶다고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재미있는 책. 근데 심지어 이것도 다비드 칼리. 다비드 칼리 어떤 거 좋아하시죠? 늑대의 선거. 저 글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재밌었어요. 늑대의 선거. 근데 이게 풍자잖아요. 맞아요. 풍자인데 이게 포퓰리즘에 약간 그렇죠. 휩쓸리는 우리를 풍자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네. 이거는 이 선거에 나온 이 늑대를 뭐라고 하기보다 여기에서 그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 시장을 뽑는 이 시민들. 약간 우매함이라고 해도 될까? 예, 그런 거를 더 초점으로 두고 한 거라서 그림은 만화같이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그렸지만 보다 보면 아이고 너희들 또 그렇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림은 아이 같은 그림이지만 내용은 풍자적이고 그래서 되게 생각해 볼 것도 있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앞에 선거와 뒤에 선거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시민들은 또다시 괜찮은 후보 같은데 이러면서 휩쓸리면서 딱 끝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보면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라고 우리가 좀 더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또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근데 아이들이 알까? 저도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과연 늑대가 무슨 사기를 치는데? 그러니까 선거에 나왔는데 맨날 나왔던 후보 말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멋있는 뭔가 그래서, 얼굴도 멋있고. 그래서 동네에 뭐 닭과 양 이런 애들이 아 좋아 얼굴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냥 늑대를?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연예인처럼 멋있어. 느낌 좋은데 뭐 이런 우리 식으로 무엇보다 미남이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되고 난 다음에 어느 그 멤버들도 막 전문적이게 보이고 역시 이제 우리 달라질 거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꾸 뭐 닭도 없어지고 뭐 양도 없어지고 그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약한 동물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상해요. 그걸 알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시장 그 실로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마누라와 나의 친구들이 먹히고 있었던 식탁 위에 이제 바비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림이 워낙 되게 내 부인을 잡아먹다니 이러는데 막 되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제 막 불지르고 나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구나란 건 진짜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혁명인데 이거 프랑스 혁명인데. 혁명이 일어났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지는 거죠. 다시 선거를 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 잠깐 느낌이 좋은데 이러면서 또 뽑는 거죠. 이번에 여우를 뽑는 거야? 그렇게 해서 끝을 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뭔가 톤 오는 거죠. 저도 이 감각을 우리 어른들은 너무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과연 어린이들이 한테도 다가올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풍자하는 스타일의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와서 아마 또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 알겠군요. 교육하는 거죠 뭐 이런 말로. 근데 이거는 진짜 몇천 년 동안 계속 돼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알면 피곤하고 불쌍한 양으로 그려졌어.
양과 돼지와. 그때 깜짝 놀랐어. 저도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깜깜한 내용이 동물은 뭐든 되는구나. 귀엽게 나오다니. 막 시위하는데 파스칼 도와줘요. 이게 진짜 뭐가 달걀이고 뭐가 달걀일까 이게 뭔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쉽게 고쳐지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책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이제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아 저희도 아는데 이게 잘 되기가 되게 좀 힘들다. 알고 보면 자기네들도 뭘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기초적인 작업을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일이라던가. 그러면 그것도 저희도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요. 그걸 하려면은 이게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 보여지는 행위가 힘든 기초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원들한테,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전시행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그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전시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시행정이 없거나 뭔가 기초작업을 해서 한 줄짜리로 딱 돼 있으면 이 사람 일 안 했네? 이러면서 안 뽑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비주얼라이징이 되는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은 아 왜 이거 쓸데 없이 이런 거에 돈을 써, 기초적인 걸 해야지. 근데 막상 기초적인 걸 하면 안 뽑아준다라는 거지. 이 돌고 약간 그 근데 포스터를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풍자 그쵸. 매해 나오는 어떤 약간 이 약간 이 사냥 양 같은 아저씨가 혁명 전사여가지고 혹시 다시 나오나 했는데 더 안 나오네. 원래 제야 인사들은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 본인이 아니 여기에 이렇게 않지. 뭔가 소수 당원으로 하나 딱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한 권 더, 달봉님이 한 권 더 가져오셨는데. 아, 예. 그런 거 보다가 또 하려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보니까. 제목. 아, 그 네. 제목은 네. 이제, 나는 한때라고 지우 작가님이 글 그림을 한 책인데요. 그때 했던 친구예요. 네, 맞아요. 그때 작가님이. 제가 이거를 가끔 재밌는 걸 보면, 그림책 분야에 없는 사람 주변에 그냥 일반인인데도 이렇게 꼭 보여지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또 시각으로만 볼 수 있어서 보여줬죠. 좋은 책도 소개할 겸. 이거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소재로 한 인생에 대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봤던 사람들은 이게 머리카락 얘기인지를 모르고 이제 따라가다가 맞아요. 표현도 독창적이고 그래서 주어를 말하지 않고 묘사만 하거든요. 네, 계속 내용이 아이디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에 따라서 그 인생의 어떤 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 때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머리카락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름 성장인 거지. 네네. 아기부터 해가지고. 네, 맞아요. 청소년기.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줬던 거를 이제 뒤에는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고. 저도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시 어린이 독자에 아, 다가가는 네.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반달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의 책이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게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로 아이들도 막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이 내용은 맞아. 너무 좋은데 그 모든 책에서 좀 요새 한국 책들이 아쉬운 지점? 그렇죠. 아이들이 보기에는 집중해서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를 머리카락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일본 쪽에서 이렇게 일본 편집자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획기성이 있거든요. 엄청 야 우린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과감하게 해낼 때가 있고 또 그게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되게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상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 걔네들은 그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 독자들한테 이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팔리고 안 팔리고를 둘째를 치고 이게 아이 독자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이게 과연 어린이 그림책이야? 뭐 이거는 그냥 어른들 에세이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린 너무 멋있어. 우리 요즘 그림책이 창작 그림책이나 스타일이 좀 그렇게 많이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방식. 제가 요새 막 아이돌 관심이 많고 뮤직비디오도 엄청 많이 보고 또 외국 사람들 리액션도 되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약간 아 그거 보면서 리액션하는 라이브 그런 외국 애들이 리액션을 보면서. 근데 이제 가사를 보는 애들도 있고 비주얼을 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 되게 딥해요. So deep 되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딥이요? 그러니까 시각 언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걸 집어넣고 내용 안에서도 기계적으로 가사를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히트를 치는 외국에서 히트 치는 경우에도 보면 의미들이 많아서 발견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시각 언어에 대한 해석도 따로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설명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대중적으로 같이 뭔가 그 즐기는 지점이 발견의 묘미도 있지만 너무 과다한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림책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 우리 얘기 중에 강경수 작가의 저 눈보라 같은 경우나 윤정주 작가. 윤정주 작가가 이번에 또 그 꽁꽁꽁 시리즈 좀비. 그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내용에 더 메시지를 엄청 압축시켜서 단순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지점들을 저는 좀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멋있게 보여지는 부분은 멋있게 보여주되 또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좀 연구해서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라가치나 이런 거 봤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 저는 그 혈안이 돼 있는 그거는 되게 멋있어야지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라가치의 의미가 라가치가 이탈리아어로 어린이거든요. 네. 모순적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유럽 애들은 뭐 더 성숙하냐? 그게 아니라 그 라가치에는 대중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애쓴 작품에 대해서 퀄리티가 높고 되게 매니악한 작품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상이라고 저는 응원하는 상인데 이걸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멋있는 책도 있다면 재밌는 책도 같이 나와야 되고 아이들하고 깔깔깔거리고 웃는 책이 있다면 아이들과 되게 정말 정자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20, 30분 얘들아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얘들아 멸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책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반기 책을 보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멋있는 걸 뭐 싫어하냐 그렇진 어린이라고 않죠. 유치한 것만 이렇게 막 단순한 유머만 좋아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술적인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어린이 독자를 염두에 조차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독자 대상을 되게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은 자기 세계에 되게 사로잡혀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네. 9:1 9:1의 그 비율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건 있어. 아니 어린이 책은 이미 많잖아. 나는 나대로 내 얘기를 할 거야. 나를 그 안에 집어넣지 마. 그런 작가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번역서까지 하면 진짜 되게 엄청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장르가 이제 생겨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그냥 정말 아예 어린이를 배제하고 그냥 그림책인데 뭔가 어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라는 장르는 이제 또 독립적으로 계속 생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판을 볼 때는 보통 이제 0세부터 뭐 100세까지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영세부터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자, 그림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즐기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까지 미술사가 우리한테 준 거냐? 이거를? 서양의 회화가 우리한테 준 거야? 이 즐거움을? 그게 아니라 애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말을 못하는 애들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문화나 정말 예술이나 정서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부정하고 원래 그림이 있었고 그냥 텍스트가 있어서 우리는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냥 소설도 있었고 사타가 있었죠. 들어간 소설도 있었어. 근데 왜 그림책이 발달했는지를 보면 말과 경험이 부족했던 아이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복제물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까먹는 순간 그림책에 나는 이 매력이 반감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에서 시작했을 때 어른들끼리 저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이 되면 그냥 그건 그림책이 아니라 그건 그림으로 된 에세이지. 근데 그림책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난 그런 속성이 있고 그걸 잊지 않았을 때 어른과 나눌 수 있는 부분, 아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가들이 이렇게 가끔 투쟁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요즘 생각해 볼 때 한때는 저도 이제 작가분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 요즘 나오는 그 느낌은 작가분들은 워낙에 그런 욕구들이 늘 있어 왔는데 출판사들에서 그걸 더 부추기는 느낌이 있어. 그렇죠. 새로운 어떤 판로라고 생각하기도 네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젊은 그냥 어른 성인 독자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장정도 이제 나날이 더 화려해지고 그런 수집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책들이 또 팔리니까 어느 그쵸. 정도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팔리게 되고 더 많은 성인 독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그 어문법의 매력이 사라지면 그냥 일러스트레이션 화집처럼 된다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것도 같아.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 유가식 작가님 오셨을 때 진짜 그 책의 그 점이 가장 좋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대성과 당대 어린이들의 그 욕구와 고민들을 얘기해주고 너무 훌륭한 스토리텔링이야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딱 필요한 이 시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책이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괴물들이 사는 나라도 지금 아이들이 읽기에는 따분한 옛날 얘기가 됐고 지금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새로운 아이들의 이야기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우리 지금 우리의 이야기 같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추억팔이는 이제 그만하고 현재의 얘기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전통도 알려주면서도 현대 아이들한테 맞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총평은 하여튼 그래요. 아유, 아이들을 좀 의식하자. 특히 우리 작가들한테. 성인 뭐 그림책도 분야도 막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좀 생겨나고 있다. 성인, 뭐 청소년, 뭐 이런 부분까지 생기는 게 되게 반가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또 어린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선거 얘기도 다비드 칼리가 재밌게 잘 풀었지만 또 이런 얘기를 더 묵직하게 갈 때 조금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면 그런 건 좀 청소년, 고학년이나 청소년부터 보는 그런 식으로 독자 대상이 넓어지고 주제도 넓어지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9대 1. 그렇죠. 그림책에 한해서는 좀 저도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걸 읽는 순간 원래 특징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그래픽 노벨과 그림책의 차이가 뭐냐 막 이렇게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상반기 그림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난 마무리 멘트를 다 했네.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나머지 분들.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책을 많이 안 봤는지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빴는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 작년 하반기 평가할 땐 되게 진짜 좋은 그때 막 우리 책 되게 많았고 우리나라 책 그 되게 좋다 다양하고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아쉬워서 네 또 하반기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도 상반기를 이걸 하면서 이제 돌아보게 됐잖아요. 돌아봤는데 정말 멋있고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은 많았지만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상반기 다 갔고 하반기에 어떤 유쾌하고 좀 재미있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 사실 아까 이거 그림자의 섬 보면서 되게 멋있어가지고 멋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살 거예요. 아니 수장각 수장각 돼. 이제 맞아요. 하나 한 분 한 분의 그 작업에 대해서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아직 전반적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좀 분위기가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듯이 조금 천천히 분위기는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김공공님의 이 아이들을 기반으로 한 책을 짓는 이런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것들은 되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상반기 책을 한번 훑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박수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알찬 그림책 이야기 시간을 보냈고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책도 작년하고 진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작사를 또 쭉 해가면서 연말이 기대가 되는 연말에 또 이 현상이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재미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